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 즉 기획사무 쪽에서는 내가 기획사무 일을 하려면 경영기획도 할 줄 알아야 돼, 경영평가도 할 줄 알아야 돼, 홍보, 광고, 뭐 마케팅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총무 인사 쪽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총무 인사 분야는 전체 대분류 24개 중에 두 번째, 경영 회계 사무 중에 중분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기획 사무 쪽을 이제 우리가 봤죠? 살펴봤죠? 기획 사무에는 경영 기획, 경영 평가, 홍보, 광고, 마케팅 뭐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만약 면접할 때도 저는 기획사무 쪽, 이제 행정 쪽을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인사 쪽을 뭐 확실하게 더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일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사전에 미리 좀 준비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더욱 플러스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총무 인사를 알아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그림 보기는 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림을 보시려면 우리 사이트 앞에 그 분류 체계라고 있어요. 그 이 앞에 이제 분류 체계라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전체 그림이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본인이 한번 이제 엑셀이나 한글 파일에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총무나 아니면 인사 쪽 그런 쪽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고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NCS 사이트에 있는 것을 이제 다운을 받으시거나 굳이 뭐 다운받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 복사를 해서 한번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중에 이제 그 문제집들을 좀 훑어봤더니 그 문제집도 거의 NCS 사이트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이 문제집을 다 뭐 공부를 하면 나는 합격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제 NCS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소분류,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대분류는 우리 경영회계 사무 두 번째였고 중분류 쪽에서는 이제 총무 인사 쪽이었고 이제 소분류 쪽에서는 이제 총무 쪽. 총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총무가 뭡니까? 실제 그 조직의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집안에서 살림살이 어머니가 한다면 어머니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궂은 일, 잡다한 일,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게 총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총무 팀장님들은 거의 뭐 잠도 못 자면서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까지 다 챙기면서 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총무 일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세분류, 우리가 NCS 몇 개 개발됐다, 몇 개 개발됐다 할 때 그 카운트, 개발 단위가 사실은 세 분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887개 이제 분류 체계 중에 847개가 개발되어 있고 요 능력 단위, 소위 말하면 본인이 이제 행동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 그 단위가 한 만여 개가 돼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은 호주 같은 경우는 한 18,000개, 영국은 뭐 26,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1,583개 정확하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 계획에 그 조직의 큰 그림, 경영 계획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그런 사업 계획. 근데 이 사업 계획이라는 게 이제 경영 쪽에서도 사업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무 쪽에서는 실제 살림살이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려면 행사 지원을 해야죠. 사람들도 섭외해야 되고 행사 뭐 플랜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시나리오도 작성해야 되고 그런 행사 지원 같은 것을 총무팀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조직에 있는 부동산 관리도 하고 실제 비품 관리 뭐 책상이나 컴퓨터가 몇 개 뭐 지금 이런 것도 다 총무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차량 그 조직의 차량이 뭐 버스가 있으면 버스가 몇 대고 이거에 대한 유류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 운전기사에 대한 뭐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다 총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리. 주로 이제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용역이라는 것은 외부에 이제 그 아웃소싱 비슷하게 맡기는 건데 주로 청소 용역, 그리고 뭐 경비 이런 쪽을 이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전문 업체들이죠. 그런 것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경비원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총무국장님 지나가면 더 이렇게 막 인사하고 굉장히 그쪽을 이제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이제 업무를 지원하는 여기가 총무팀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데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문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복무 후생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급여도 여기서 다 줍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리 후생이라는 것은 뭐 유연 근무제를 할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뭐 포인트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총무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 시 내가 언제 들어갔고 만약에 마지막에 퇴근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이제 이거 별 이상 없습니다. 이상 무 이렇게 사인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안 관리하는 부분도 총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살림살이 총무 업무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걸 몰라요. 주로 이제 총무 쪽은 행정학과라든가 경영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실제 일 현장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고 잘 모르실 거랍니다. 이제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NCS 사이트에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하나 클릭하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 관리. 자산은 이제 빚도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조직이나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뭐 금전적 비금전적인 그런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이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겠죠. 자산 관리를 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자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조직을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을 팔기도 하고 뭐 그 사기도 하고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 서울의 중앙 이제 마포에 있었는데 이것을 팔고 이제 그 지금 혁신도시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땅값 차이도 뭐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총무팀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도 있고 동산 관리도 있죠.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저축을 해 가지고 이자 수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산을 처분할 때도 있고 위탁 관리도 있을 수 있고요. 나름 뭐 위험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지금 만약에 우산을 파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다 근데 갑자기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쨍쨍 계속 그러면 오히려 이제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비상시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총무팀에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상기획이라는 건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죠. 비상기획 업무는 주로 육군, 육공군 군대 관련된 대학, 뭐 이런 쪽 경찰 대학 이런 쪽에서 일을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이런 업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비상기획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 분단 국가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충무 훈련이라는 걸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을지 연습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 입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실제 그런 부분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가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북한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NCS 개발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하고 상황을 설정을 한 후에 우리가 관리를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을 총무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 연습을 하려면 주간조도 있어야 되고 야간조도 있어야 되고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담당 반장들이 그 업무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 총무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다음은 인사팀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 또 조직 문화 차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사팀에서는 사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인사팀을 가요. 그래서 인사 업무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인사를 기획을 할 줄 알아야죠. 실제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의 직무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승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퇴직 관리를 할지 전체적인 인사 기획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직무 관리, 이 사람의 특성,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역량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직무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채용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는 어떻게 할지, 평가는 어떻게 할지, 면접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업무,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이동을 시킬지, 그리고 인사평가. 요즘에 최근에 공정한 인사평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평가 플러스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에 맞게끔 보상을 해주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부분도 사실 인사팀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HRD,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육훈련 전문가 따로, 그다음에 HRM,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그 경영 쪽, 소위 말하는 인사 쪽하고 이게 조금 따로따로 좀 운영이 됐다 한다면 앞으로는 이 HR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과 나중에 승진, 배치 이런 인사 관리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이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과를 내야 할지 이런 것을 이제 이 인사팀에서 잘 조정하고 할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 인재, 그 조직에서 정말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차이는 공공기관은 이제 좀 범용적인 공익성, 공정성 이런 것을 이제 좀 추구를 하기 때문에 뭐 민간보다는 핵심 인재 관리 부분이 약간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아무리 다른 거 실수해도 한번 성과만 확 잘 내면 아, 이 사람 모든 잘못이 다 이제 수그러질 수 있는데 공공은 오히려 반대죠.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한 번 딱 실수가 되면 그게 이제 모든 크게 이제 실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약간 공공 조직과 이제 민간 조직은 다른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공을 갈지 민간을 갈지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 그 사람의 역량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 훈련 기획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돈을 내고 근로자들도 돈을 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용보험 환급도 되고 그래서 교육훈련 관리도 이제 인사팀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RD 전문가, 교육 전문가가 이제 인사팀에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임금 관리, 급여 지급. 사실은 임금 관리, 급여 지급, 복리 후생은 아까 총무 쪽에서 거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은 총무팀에서 하기도 하고 인사팀에서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총무팀에서 하는데 요 NCS 안에는 인사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호봉제 1년 이제 경력이 쌓일 때마다 이제 급여가 지급되는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성과 연봉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사와 같이 연동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조직 문화 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문화 성과 중심임을 뭐 이제 굉장히 추구를 하면 이 일 성과에 대해서 이제 일 중심으로 가는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성과보다는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 좋고 사람과 경조사를 챙기고 이런 게 더 좋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패밀리 기업 같은 그런 조직 문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그 인사팀에서 사실은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 앞둔 분들한테 무조건 정년 퇴직했으니까 나가십시오가 아니라 퇴직 관리를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 뭐 5년 전부터 이 사람의 전
면직 지원. 아, 당신이 이런 숙련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이런 인생의 2모작, 3모작을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교육 훈련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사 아웃소싱. 인사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에 인력들이 있는데 모든 업무, 선택과 집중도 없이 모든 업무를 다 똑같이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주력으로 이제 밀고 있는 사업에는 핵심 인재들을 보내고 조금 좀 이제 단순 뭐 반복적인 이런 것은 이제 아웃소싱으로 다른 데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 관리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사 관계가 굉장히 굉장히 탄탄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노와 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제 그 어려움도 뚫고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 측에서는 성과 연봉제라고 막 추진하고 있고 노 측에서는 아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아직 부족한 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약간 이제 그러니까 노사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즉 노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노사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실시해야 될지 실제 이제 교섭 단체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항목으로 교섭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을 해야 할지. 만약에 노조 쪽에서 이제 으쌰으쌰 이런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기 위해서 노사 협의회 어떤 멤버들이 어떻게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노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하는 그런 질 관리 그런 차원도 이 인사팀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총무 인사 쪽에서 그 소분류 이제 마지막 그냥 사무행정 그러니까 보통 비서학과도 있고 사무행정과도 있고 하는데 비서도 비서 나름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뭐 비서는 그냥 사장님들한테 사장 지원하고 윗사람들한테 그걸 잘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에요. 비서가 잘못 실수 하나가 굉장히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요거 보니까 아 비서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봤는데. 사실은 비서도 이제 경영진을 이제 지원하는 업무가 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환경 동향, 이 사람의 외부 환경, 내부 환경도 분석하고 경영진 일정 관리도 하고 사람 이제 출장 관리도 하고 출장비에 대한 여비지급이라든가 이런 출장비 처리도 비서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응대도 해야죠. 이분들한테 연락 오는 부분도 왜냐하면 그 응대하는 부분도 무조건 다 잘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있을 거고 민원인한테는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악성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윗사람들 만나러 왔다고 해서 다 오케이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걸러줘야겠죠. 보고도 해야 되고 그 사람 문서 관리도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서 사무에 대한 정보 지금 현재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 국제 업무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경영진에 대한 예결산 이제 예산과 결산 관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무행정 이 사무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글 뭐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 그런 기본적인 사무행정에 대한 능력을 갖추면 일반적인 문서 작성 문서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사무 자동화 관리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회계 처리나 회의 운영 지원 그리고 업무 관리 조정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능력, 즉 직무 수행 능력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총무 인사 쪽을 알아보았습니다. 총무 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총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산 관리, 비상기획, 그리고 인사 평가, 노무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무 행정, 또한 비서 업무도 필요하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이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관련된 그런 업무를 잘 아신다면 굉장히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